네. 최근 유럽은요, 난민 의무 할당제를 둘러싸고 찬반 논란이 크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영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영국 런던에 김수정 리포터 연결합니다. 김 리포터님? 네, 안녕하세요. 런던입니다. 네. 이 영국 당국자가요, 지중해를 통해 유럽으로 이주하려는 난민이 50만 명에 달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네요. 네, 올 여름 리비아에서 지중해를 건너려고 대기하고 있는 난민 수가 50만 명을 넘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실제로 이 숫자는 유럽연합 국경수비대가 발표한 것과도 맞아떨어집니다. 북아프리카에서 출발한 보트피플들의 유럽행은 과거에도 종종 있었지만 네. 지난 4년 동안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리비아는 2011년 아랍의 봄 이후 계속되는 전국의 혼란 속에서 해상 경비가 느슨해졌고요. 그러면서 유럽행을 원하는 난민들의 주요 출발지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아프리카와 중동 난민이 리비아로 계속 몰리고 있는 이유는 리비아가 지중해를 사이에 두고 유럽에 속하는 이탈리아나 몰타, 그리스에서 가장 가까운 아프리카 국가이기 때문인데요. 네. 실제로 이탈리아에서 그 난민의 허브라고 불리는 람페두사 섬은 리비아의 수도 트리폴리에서 약 220km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이탈리아와 네. 그리스에 특히 난민이 많이 몰리고 있지 않나 싶은데요. 이탈리아만 네. 해도 올해만 벌써 5만 명 이상의 난민이 들어왔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이탈리아가 지중해 난민 문제로 가장 골머리를 앓고 있는 나라인데요. 심지어 이탈리아의 수도 로마에까지 난민 쓰나미가 밀어닥쳤습니다. 네. 고대 로마 유적지 콜로세움에서 약 10분 거리인 티브르티나이어 부근에 텐트로 된 임시 난민촌이 마련됐을 네. 정도고요. 이 난민촌에는 시리아와 에리트리아 출신 난민 100여 명가량이 머물고 있습니다. 네. 사실 난민들이 이탈리아를 꼭 목적지로 온 것도 아니고 유럽의 다른 곳으로 가고 싶어 하지만 국경이 사실상 봉쇄돼 있어서 오도 가도 못하고 있는 셈입니다. 네. 유럽연합법에 따라서 정치적 망명을 하는 사람들은 도착국을 미리 지정해야 하지만 지중해를 넘어서 이탈리아로 오는 대부분의 난민들은 급하게 왔기 때문에 뭐 뚜렷한 목적지가 없고요. 그렇겠죠. 그저 그 북유럽 국가로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탈리아 정부는 유럽연합에게 이렇게 정치적으로 망명을 할 때 먼저 등록을 해야만 하는 이런 복잡한 서류 절차를 변경해달라 이렇게 네. 요청한 상태고요. 같은 맥락으로 이탈리아와 인접 국가들이 난민 문제로 그 팽팽한 대립을 벌이고 있는 중인데요. 네. 프랑스 남부에 인접한 이탈리아 해변 마을인 벤티밀리아에는 현재 수백여 명의 아프리카 난민이 프랑스로 넘어가기 위해서 야영을 하면서 지내고 있는 중입니다. 네. 하지만 프랑스는 또 그 이탈리아로 들어온 난민은 이탈리아가 책임지라면서 국경을 사실상 걸어 잠그고 있고요. 이미 자국 내에 들어온 아프리카 난민들을 체포해서 이탈리아로 추방하기까지 했습니다. 아이고. 올해 이탈리아에 들어온 난민은 말씀하셨다시피 약 5만 7천여 명이라고 하는데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이 숫자가 점점 더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니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주로 아프리카와 중동 출신의 난민들인데 유럽연합이 모든 네. 회원국들에게 난민을 할당하자 이런 방안을 내놨는데 회원국들이 자국의 이익 때문에 반발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게 비용 문제 때문에 그런 건가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 난민 사태 처리를 공평하게 분담하기 위해서 유럽연합 28개 회원국 대표들이 모여서 난민 쿼터제, 즉 난민 의무 할때 협의 중인데요. 이게 서로 의견이 너무 달라서 팽팽한 대립 상태입니다. 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이탈리아나 그리스는 다른 EU 회원국들에게 고통을 분담하자 이렇게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 실제로 이탈리아와 그리스는 그 수용 능력이 넘어섰다 이렇게 스스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유럽 회원국 그중에서도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발트해 국가들 그리고 폴란드가 한치도 양보하지 않고 의무 할당을 긴이라도 풍기는 모든 안에 단기를 들고 있습니다. 또 이 나라들도 자국 사회가 난민을 수용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보는 거죠. 그렇군요. 또 영국이나 덴마크, 아일랜드 역시 난민을 강제로 할당하는 방안에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쿼터제에 조심스럽게 동의하는 회원국들도 있는데요. 독일과 프랑스는 원칙적으로는 할당제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반드시 할당제가 되더라도 쌍방향 방식, 즉 이탈리아, 그리스 역시 자신들이 부담을 나눠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탈리아, 그리스 주로 이제 남유럽 국가들은 난민이 몰려들어서 날리고
다른 EU 국가들은 예. 이걸 할당까지 좀 하기로 하는 원칙에는 합의하고 있지만 지금 뭐 영국이라든가 다 좀 극렬히 반대하는 예. 것 같고요. 그나마 독일과 예. 프랑스 정도가 여기에 동의하고 있다. 나라마다 이해관계 그렇습니다. 입장이 워낙 달라서 쉽게 결론 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다음에 연결해서 네. 자세한 후속 소식 한번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영국 런던에서 김수정 리포터였습니다.